다음에 또 집에 가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알죠? 에? 어찌 푸는지 안다 모른다? 공부하는 방법, 그지? 이제 여러분 60점이기 때문에 학원 쭉 다녔다 다닌 사람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뭐 하는 방법? 학원 다니는 사람. 이거 그 다음에 또 뭐 동영상 강의고 동영상 강의를 계속 들었던 사람, 순서대로 들었던 사람은 이제 천일생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은, 근데 처음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힘들고, 학원 여러분 쭉 다니는 사람 공부하는 방법인데, 그지? 공부하는 방법인데, 문제풀이 할 때 문제풀이를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지. 틀린 거 나왔잖아, 그지? 무슨 거? 틀린 거. 틀린 거 하면은, 그러면 네 개는 맞고 한 개는 틀렸잖아, 그지? 요 네 개 꼭 기억해야 된다. 틀린 거 답만 맞추고 넘어가면 안 되고, 기억해야 된다, 이거. 답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체크하는 거지. 이게 아니거든. 요 네 개를 틀린 거는 어느 게 중요하냐면, 요, 맞는 거 요게 중요하다고. 요거 하고, 요건 틀린 거는 어떻게? 틀린 거는 맞게 고쳐서 어떻게 한다? 기억한다고. 한번 쭉 읽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지. 응?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등기법은 거의 대부분 틀린 거 보통 몇 개, 열 개, 맞는 거 두 개 이래 나오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건 쉬운 거지. 근데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그렇게 나왔거든. 거의 틀린 게 많았는데 요즘은 틀린 것 절반, 맞는 것 절반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고 한단 말이지. 그럼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것 이렇게 하잖아요. 옳은 것은, 그럼 네 개 틀렸잖아, 이게. 요거 맞잖아, 그지? 요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해서 틀렸는지,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맞는 것까지 다섯 개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거지. 그러면 학원 다녔거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한 페이지, 아까 한 시간에 몇 개? 60개, 90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럼 한 시간에 보통 한 30페이지, 40페이지 나가는 거야. 그게 정상이지. 이런 식으로 쭉쭉 해가지고 민법 이런 거 한 이틀 만에 떼야 된다. 그거를 몇 번 보냐면 한 세 번 내지 네 번 보잖아. 그래갖고 모의고사 한번 딱 쳐봐라. 바로 눈에 탁 보인다고. 공부 그렇게 하는 거지. 한 시간에 10페이지 안 된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쭉쭉쭉 가고 또 선생 그러다가 시험에서 틀리면 어떡해? 우리 시험은 몇 점 받으면 되냐? 뭐 60점 받으면 된다. 시험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가 80점, 90점 맞는 게 중요 안 하다고. 딱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문제 할 때 답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뭐 때문에 이게 답이다. 뭐 때문에 이게 답이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 없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또 시험장에 가서 시험 떨어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공부했는데 시험 떨어지는 사람 특징은 시간 내에 못 풀어서 그렇다. 거의 80%는 시간 내에 못 풀어서 그렇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손 올리세요 하는데 다 풀었다. 거의 90% 추합격. 근데 손 올리세요 하면 보통 10개 정도 못 풀었거나 이렇다. 근데 점수 알아보니까 두 개가 모자란다. 그럼 10개 풀었으면은 뭐 한다? 합격하는 거지. 주로 그렇다고. 그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문제 이렇게 할 때 뭐 틀린 걸 옳은 걸 하는데 딱 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별로 수업 시간에 내가 강의를 계속 들었는데 선생이 안 해준 것 같다. 있다. 그럼 무시해라. 뭐 해라? 무시해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 거의 나올 가능성 없다. 근데 왜냐면 민법은 왜 그런 게 맞냐면은 책 만들 때
됐습니까? 순수하게 자기가 창조해서 못 만들고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를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하거든. 무슨 기출문제? 중개사 기출문제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고 변리사, 옛날에 사법시험 이런 걸 변형시켜서 중개사에 맞게끔 만든다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들다가 잘못 걸리면, 표절 걸리면 자기 이때 돈 벌어놓은 거 확 다 집어넣거든. 뭐 걸리면? 표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 사법시험이나 안 가면 뭐 변리사나 안 가면 감정평가사나 이런 문제 가지고 변형시키고, 또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도 변형시키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민법 문제 다 그렇다. 순수하게 자기가 독자적인 거 없다고. 근데 만약에 기출문제인데, 사법시험 기출문제인데 A책, B책, C책 똑같이 있어도 그건 표절이다 아니다? 아니지. 국가에서 한 거거든. 그래서 책에 같은 문제가 많다고. A책 교재 보니까 있더라. 근데 만약에 그게 순수하게 독창적으로 만드는데, 제 처음 만든 사람이 내가 독창적으로 만드는데 그건 무슨 표절 걸어가지고 무슨 사발 내릴 수 있다? 죽사발 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같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아, 이거는 뭐다? 기출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안 한 것도 있는 거 있다, 이게. 아까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11월 달부터 쭉 하고 지금까지 공부해가 왔잖아요. 그러면 공부해가 오면은 여러분 책에서 한번 봤거나 선생님이 설명했거나 하는 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고, 책에도 없고 선생님도 설명한 적도 없다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또 안 풀고 넘어가면은, 아, 절마저거는 이상한 거 나오면은 어렵다고 아무튼 그 막 저 실력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막 선생님이 또 풀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목숨을 걸지 마라 이런 거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스피드. 꼭 이거 시험 치러 가면은 뭐와의 싸움이냐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그죠? 이 시간은 시 공간을 초월한다, 이게. 시험장에 가면은. 여기서는 여러분 그죠? 공부할 때는 어떨 때는 10분이 길지만 시험장에는 초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손 올리세요. 몇 번 했는데 시간이 벌써 10분 가보다, 이게. 문제 내가 딱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10개 풀었는데 벌써 30분이 갔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아저씨들 중에. 몇 개 풀었는데, 10개 풀었는데 30분 갔다. 이미 시험 떨어지는 거지. 그다음부터 멘붕 상태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까 보자마자 딱딱딱 하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대부분 특히 나이가 한 그 4자 후반이나 5자 붙은 사람은 무조건 스피드. 가고 다 맞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60점이기 때문에 스피드. 그래서 아까 만약에 자기가 기본적인 실력으로 풀었는데 뭐 하세요? 손 올리세요? 체크까지 다 했다. 무조건 거의 90% 합격한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모의고사 칠 때 하고 거기 가서 칠 때 하고 완전히 시 공간을 초월한다고. 모의고사 쳐보니까 시간 딱 떨어지더라. 안 가면 모의고사 칠 때는 뭐 긴장은 하겠지만 대충 탁탁탁탁 이러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풀어지는데, 시험장에 가면은 혹시나 답 치는 것조차도 손이 떨리거든. 혹시나 밀렸을까봐. 그 이제 선생 답은 가면 다 하고 나서 치는 거야? 한 개 한 거 치는 거? 그거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자기 맞는 거. 어떤 사람은 막 선생님 답 다 하고 나서 쳐라 했더니 선생님 쳐라 해갖고 나 밀려서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또 어떤 선생님은 학교론 먼저 풀고 민법 보세요 이런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뭐 민법 먼저 풀고 학교론. 그거는 정형화된 거 없다. 여러분이 봐갖고 민법 재밌다 그러면 민법 먼저 풀고 학교론 풀고, 그 다음 또 나는 학교론이 재밌다 그러면 뭐 학교론 먼저 풀고 민법 풀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럼 나는 안 가면 뭐 절반만 풀고 절반만 다시 할래, 너무 지겨우니까. 그런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니, 그런 것도 있다고. 알아서, 여러분이 알아서. 그런 거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막 자기가 하라는 대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스피드.
꼭. 그래서 모의고사 칠 때는 무조건 40분에 40개 다 풀어야 된다. 시간은 50분 줘도 내 스스로 45분이나 안 가면 40분에 다 풀고 답까지 체크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 어떤 사람 모의고사 쳐보면은 집에서 풀잖아요. 절대로 점검이 안 된다. 왜? 편안한 상황이거든. 모의고사 또 칠 때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다. 꼭 이거. 그렇게 해서 아까 좀 공부, 수업할 때, 아까 좀, 문제 할 때 이거를 몇 번, 보통 한 시간에 보통 60개 내지 90개 쫙쫙 풀고 그걸 이 우리 문제집을 몇 번 돌린다? 몇 번?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돌리거든. 그러면 이 안에 보면 거의 대부분 걸린다. 세 번 내지 다섯 번.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 아까 스피드하게 몇 번? 세 번 내지 다섯 번. 그렇게 해서 꼭 해갖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부족해도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점이기 때문에? 60점. 굉장히 매력적인 거다. 자, 여러분 거죠?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몇 번? 13번, 72페이지 13번. 딱 보면 1번 틀린 건 나왔잖아요. 끊어라 빨리. 경우 끊고, 경우 나오면 무조건 끊는 거지. 하고 그 다음에 수인이 선임 했는데 뭐 공동 하면 OX, X. 공동은 거의 없다. 나왔다 여러 명이다 하면 무슨 자? 각 자. 그럼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넘어가는 거지. 확실하게 이건 틀린 거 1번이네. 넘어가는 거지. 2, 3, 4 시험장에는 볼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는 봐야지, 그지? 제가 풀 때는 그렇게 해도. 그럼 2번은 핵심 단어. 아니, 13번에 2번. 그렇지. 배명이 뭐고? 배명이 뭐냐고. 어? 배명이. 아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배운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배운 거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생에 대립권 남용. 무슨 권 남용? 대립권 남용. 배명이 하면 무슨 권 남용? 대립권 남용. 대리에서 배명이 나오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하면 몇 조로 가야지, 빨리? 107. 107 하면 원칙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에게 기속? 본인. 이렇게 간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탁탁 생각이 가는 거지.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내용은 아니까 다시 대리에서 배명이 나오면 몇 조? 대리권 남용 몇 조? 107. 107 하면 원칙 뭐하다? 유효. 누구에게 기속? 본인. 이렇게 푸는 거다. 다른 거 갖고 설명하면 그런 가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원칙 본인에게 효과 기속하고 3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 무효라는 말은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하지 않는다. 4번 무슨 행위 철회? 수권 행위 철회 하면 무슨 대리에만 수권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대리에만 임의 대리. 수권 행위에서 법정 대리 이런 말 넣으면 안 된다. 그게. 그다음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면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 그지? 이거는 이제 안 나오겠지. 그지? 이거는 5번 지문 같은 거인 거 사법시험 이런 데 나오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한 법적 권한은 언제? 미성년자일 때. 성년자가 됐거나 혼인하면은 친권은 소멸한다. 그럼 친권 소멸하는 거 어떤 거고? 그냥 이 시험하고 간 거 없고 자식이 뭐가 되거나 성년자가 되거나 그럼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이 되거든. 법률상 미성년자가 뭐 혼인하거나 또 어떻게 친권은 언제? 미성년자가 죽었다. 누구다? 죽으면은 친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하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죠? 보면은 요즘은 유튜브 보면 저는 그죠? 법륜 스님 그 가끔씩 뭐 저는 절에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법륜 스님 그 보잖아요, 그지? 보면은 요즘은 아이들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와, 엄마가 이미 자식을 앞지르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에 우리 엄마는 자식이 학교 다니잖아요. 엄마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간섭이 없었거든. 근데 요즘 엄마들은 이미 자식이 걸어온 길을 다 알거든.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딱 걸어온 길을 아니까 자, 자식을 자기 길대로 막 끌고 가니까 아이들이 미치는 거지.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년자가 되면 친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갑으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입받은 어른 주어 끊고 항상 너무 길 때는 끊어야 된다. 오, 긴데 정신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가? 어른. 정신이 없어도 어쨌든 내가 풀어야 될 문제거든. 되겠습니까? 자,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어른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보고 많이 하기 위하여 대린작으로 갑 소유부동산을 병에게 담보로 저당하고 설정하고 됐으면 5천만을 차용하니 자신의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겠다. 틀린 거. 자, 여러분 어쨌든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받은 어른 주식. 자, 근데 대린자격으로 갑 부동산을 누가에게? 병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소장 5천만을 차용하겠다. 되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권이 있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 자 바로 있잖아 그지?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래서 어른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행보로 볼 수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아니죠. 무슨 자격으로 했다? 대리인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 누가 책임진다 빨리 갑 아까 대리권 남용 107 원칙 뭐하다 유효 누구에게 기소한다 갑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건 대리권 남용이다 그러면 이미 끝났잖아 그지 협의 뭐야 어의 대리행위는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도 이다 아니다 아니고 원칙은 뭐다 유효 그지 그 다음에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채무를 어떻게 한다? 부담. 그 다음 병이 을의 뱀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됐습니까? 을의 무슨 행위를 뱀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갑은 뭐 없다? 책임 없다. 맞죠? 예, 무효. 무슨 방이 알면은 상대방이 알면 무효. 무효라는 말은 갑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무슨 끝나며? 네. 자, 요 14번처럼 요 여기 딱 중개사 스타일이다, 지금. 중개사 스타일 요런 식으로 낸다. 자, 그다음 15번 갑니다. 갑과 을은 갑 소유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 법무사 A에게 이전 등기를 위임하였다. 그런 거. 여러분, 법무사 A는 임의 대리인이다.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고 갑과 을의 뭐 법정이 아니고 무슨 대리? 임의 대리고 쌍방 대리다. 자, 법무사 하면 무슨 대리? 임의 대리. 그다음 무슨 대리? 쌍방 대리. 그래서 1번, 2번, X, 3번 쌍방 대리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허용된다. 그러니까 A가 실제로 등기 신청했다면 그건 무권이 아니고 그대로 뭐 유권.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A는 다른 법무사로 하여금 그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맞다. 해설해라. 5번. 임의 대리다. 아까 했죠. 법무사 하면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쌍방 대리. 그러면 임의 대리는 다시 무슨 대리? 복임권 있다, 없다? 없다. 원칙. 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또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임의 대리일지라도 자 고개 들고 팔래 금방 물에 넣어 임의 대리일지라도 본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다시 뭐 본인이 직접 안 해도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다시 무슨 대리일지라도 임의 대리인데 본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무슨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뭐 하고 있지 않으면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본인이 뭐 명시적으로 뭐 하고 있지 않으면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다. 있다 없다? 있다다고. 그러면 이런 등기 같은 경우는 A 법무사가 하나 B 법무사가 하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 같잖아요. 만약 그 판례 적용하면은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 판례 꼭 기억한다. 다시 뭐 그거하고 똑같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임대차에서는 비용 누가 부담하노 빨리? 임대인. 수선업은 누가 지노? 임대인. 근데 비업 시옷 시옷 빨리 대라.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칠 때는 누가 부담한다 빨리? 임차인. 그거하고 똑같다고 항상 법에는 그런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도 원래는 임의 대리는 원칙적 복인권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하고 그럼 임의 대리는 복 대리는 선임 하려면은 본인의 뭐 동의 또는 뭐 부득이한 사유 그거와 함께 또 아까 뭐 임의 대리인일지라도 뭐 본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즉 대리인이 직접 처리 안 해도 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일 때는 명시적으로 뭐 하고 있지 않으면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근데 이제 막 그런 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또 5번 원칙적으로 이런 말 쓰고 있죠.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A는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5번. 자, 16번 갑니다. 옳은가? 옳은 것이 많대. 옳은 것이 어렵다는 거죠. 예. 아까 옳은 것이 어렵댔지, 그지? 자, 1번부터 갑니다.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하지 않은 대리행위. 자, 본인을 표시하지 않은 대리, 표시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원칙,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하는 거. 본다다. 본다는 무슨 주? 간주. 추정하면 틀린다. 무슨 다? 본다. 간주. 그럼 본인을 위하여, 본인을 위한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했다. 이익 불리기든 이익이든 불리기든 본인에게 뭐 법률 효과를 기속시키겠다. 예? 무슨 효과? 법률 효과를 누구에게 기속? 본인. 그럼 대리인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본인의 이름만 표시한 경우는 대리행위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자, 핵심 단어 찾아. 응? 어? 3번. 3번에서 핵심 단어잖아. 어? 대리인이가 핵심 단어다. 자, 금방 뭐래노? 대리인이 핵심 단어라고.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동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누구에게 유효? 본인. 자, 기억한다, 이게. 그런 거 잘 나온다, 이런 거. 자, 그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권이?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뭐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그처럼 행동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해서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그대로 기소한다. 누구에게 기소? 본인에게 기소.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무슨 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동해서 이름으로 하면 아예 이건 뭐 무효. 그럼 그게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대리인이 이게 핵심 단어지. 대리인이 아닌데 마치 본인 것처럼 행동하면 그건 유효 무효? 무효. 무효. 요거 하고 그다음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강의 들어보니까 학원에 와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와야지. 혼자 공부하면 자기가 이거 문제만 풀거든. 밑에 해설. 밑에 해설 이거 봐가 별 볼일 없다.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늘 와고 학원에 와서 한 시간에 한 개만 알면 된다. 다른 수업 시간 이미 공부했다. 옛날에 강의한 거 꼭 똑같이 하는데 거기서 조금 한 개씩 더 추가하는 거지. 선생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 50점 받았다. 내가 도서관에 열심히 공부하면 60점 받겠다. 택도 없다. 똑같이 50점이다. 왜? 내가 아는 것만 계속 공부하거든. 근데 강의를 들으면은
거기에서 내가 50점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자꾸만 선생님이 던져주잖아, 이게. 요거. 요런 것들 돼야 되거든. 자, 그 다음 또. 대리권이 있든, 대리권이 없든, 똑같다, 요거는. 본인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본인 부동산을 대리인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한 다음 됐습니까? 처분했다. 이건 아예 무효고. 무슨요? 무효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이게. 누구 앞으로 이전한 다음? 자신.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 해도 무효. 출발이 이제, 일단 대리인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무조건 무효다. 뭐, 대리권이 있든 없든. 무슨 등기한 다음? 이전 등기한 다음 처분행위 했다 하면 뭐, 무효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무조건. 지금 됐습니까? 요 표현대리 할 때 잘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표현대리 없는 거. 표현대리 없는 거. 여러분, 그죠? 묶은대리에는 크게 둘로 나오죠? 협의의 묶은대리와 무슨 대리? 표현대리로 나누잖아, 그지? 그러면 협의의 묶은대리가 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협의의 묶은대리가 되거나, 아까 확정적 무효. 무슨 적 무효? 확정. 그럼 표현대리 없는 거 몇 조? 103, 104. 그 다음에 뭐? 강행규정 무효. 무효.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뭐?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 대리행위가 무효.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 또는 대리행위가 무효. 자체 들어가도 안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대리행위가 무효.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훔쳐내요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기망하여 이런 말 들어가면은 됐습니까? 이거 뭐고? 협의 묶은대리다. 요런 거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건도 없다, 이게. 그냥 막 기망하여 빼고, 그죠? 기망하여 들어가도 되는데. 요건 어쨌든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건도 없다. 그래서 요건 협의 묶은대리지. 협의의 묶은대리지.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되겠습니까? 뭐, 훔쳐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 협의 묶은 대리, 이거 되면은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지? 없고, 아까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 다음 또, 여러분,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한다, 이게? 125조는 무슨 대리에만? 임의. 그럼 125조의 표현 대리에서, 법정 대리인 어쩌고저쩌고 넣으면은 무조건 X. 125조 표현 대리에서는 무슨 대리가 나오면은 법정 대리인이 어쩌고저쩌고 넣으면 무조건 X. 그 다음 또 표현 대리 없는 거.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에서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표현 대리 없고 차고 없다. 그럼 여기서 한 개 더 추가하네. 뭐 하지 않았다? 대리에서 본인 현명 안 했다. 뭐 없고 차고 없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요거 잘난다, 요 두 개. 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면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면 그대로 마다 유효. 어차피 본인에게 기속시킬 의사로 했으니까.
근데 우승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하면서 하면 유효무효 무효 무효가 아예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예. 그 다음에 누가 앞으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 이것도 무슨 대리 없고 표현대리 없고 무효 그런가 그래서 그 16번에 3번은 핵심 단어가 뭐가 대리인이 그 다음에 또 대리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오잖아요 다시 뭐 대리인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지 대리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무슨 대리 표현대리가 될 가능성 많다 무효가 되는 경우 잘 없다 근데 요 대리인이 무효가 되는 거 요거 아까 앞으로 대리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대리권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다른 행위 했다 몇 조 표현대리 가능한다 126조 이렇게 한다 이게 문제 푸는 요령 그지 자 그 다음에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행위는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누구 대리인 그 다음에 5번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인 대리 자 만약에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리행위 그대로 뭐다 유효 제한 능력 대리인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무능이기면은 뭐다 무효 적어도 대리는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능력.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병관. 자, 이거 거의 대부분 갑을병으로 나온다. 가끔씩 을갑병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무슨 병으로 간다? 갑을병. 무슨 병? 갑을병. 자, 을의 대리행위는 하자 유무는 본인 갑을 기준으로 아니고 뭐, 을. 하자 하면 무조건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누구? 갑. 아니, 을. 그 다음 1의 경우 그 대리행위에 하자가 생기면 취소 담보권 주장은 누가 한다? 본인 취소 담보권 주장은 누가 한다? 빨리 담보 책임 주장은 누구? 본인 꼭 기억한다 담보 책임 주장은 누구? 본인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사기를 한 경우 자 대리인이 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뭐 하고 있어? 모르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병이 취소 사유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의사 표시는 갑에게서만 할 수 있다. 갑 또는 누구? 갑 또는 누구? 을. 응? 그래서 뭐 그 다음에 5번 제3자가 병에게 사위 강박을 한 경우 다 제3자가 병에게 무슨 강박을 한 경우? 사위 강박을 한 경우 갑과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대 하나요 하면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을을 기준한다 갑은 필요 없고 누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지금 대리에서 제3자가 당했다 아니 병이 상대방이 당했다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을 갑과 을이 아니고 갑은 빼야 된다 누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대 하나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을 자 18번 갑니다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이 병의 사기에 소화가 병과 매매하였고 이 사실을 아는 정에게 근무를 뭐 했다? 양도했다 병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취소는 갑이 취소는 누구한테만 하노? 빨리 갑이 누구에게만? 병에게만 갑이 누구에게만? 병에게만 꼭 기억한다 아까 취소는 무슨 직? 오직 상대방 그럼 여기서는 자 대리인의 지금 대리인이 지금 당했잖아요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빨리 본인만 그래서 3번 갑은 병에게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4번은 왜 안 되노 아까 했죠 취소 의사 표시는 무슨 직 빨리 오직 누구 상대방 근데 아까 본인은 무권에서 취는 무권의 수취는 본인이 무슨 방뿐만 아니라 상대방뿐만 아니라 뭐 특정 승계인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자 그 다음 18번 뭐 5번 아까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그대로 뭐다? 유효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19번 갑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거의 대부분 갑을병 갑니다. 갑을병 을갑병 가는지 꼭 조심해야 된다. 확인 그지?
자, 을이 매매 대금을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했다면, 자, 횡령 나왔죠 또. 아까 배임 횡령 대인 자기 하면 빨리 무슨 끝남용? 대리권 남용. 원칙 뭐하다? 유효.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읽어갖고 모른다. 대리에서 대리인이 배임 횡령, 대리인 자기 이익 하면 무슨 끝남용? 대리권 남용. 몇 조? 몇 조? 107조. 그 다음, 을의 실수로 갑을 이행을 표시하지 않고 체결한 경우, 을이 계약 당사자를 을이라 생각하고 을에게 이행을 청하고 을은 자신의, 일치하지 않은 의혹을 취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뭐 하지 않았다. 1번은 기억은, 자, 줄땡겨서 무슨 끝남용? 대리권남용. 2번, 제목 붙여라. 현명하지 않았을 때.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는데 누가 모른다. 상대방이 모른다. 누구 자신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현명하지 않았다. 빨리 두게 되라. 뭐 없고? 차고 없고 편들이 없다. 그게 아니지. 그래서 이건 차고를 가지고 취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거는 차고를 이유로, 이 말이지. 그게 이제 문제가 요렇게 나온다. 우리 그 요 문제집이 조금 어렵지만 시험이 요즘 요런 식으로 나온다고. 작년 여러분 29회 문제 풀어보면 전부 다. 한 단계 숨긴다고. 그냥 차고를 가지고 취소 못한다 하면 딱 내가 맞추겠는데, 요렇게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말은 차고를 이유로 취소 있다가 아니고 뭐 차고 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뭐 없다? 차고 없다. 이번은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주의사정을 비추어볼 때 계약당사 갑임을 알 수 있었다면, 병이 알 수 있다면 하면은 그대로 본인에게 효과 기소한다. 갑병. 정답. 지금 됐습니까? 을이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자,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뭐,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갑의 본인이 조금만 표시되면은, 다시 뭐, 조금만 표시되면 그대로 본인에게 효과 기소한다는다? 한다. 그러면, 자, 계약서에 을이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인장만 날인해도 유효한 대리행위 될 수 있다. 을이 병을 기망하여, 자,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습니다. 상대방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선이면 취소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마치 뭐 갑의 이름만 적고 갑의 인장 찍어도 누구? 그대로 뭐 유효.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 다음에 또 요 가끔씩 요거 있으면 또 잘 내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달래는데 위임장을 제시하고, 무슨 장을 제시하고? 대리라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있지. 뭐를 제시하고?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대리인 자기 이름과 이름과 인장을 날인하였다. 유효 무효? 누구한테 유효? 본인. 됐습니까? 본인에게 효과 기속한다. 효과 기속하고. 되겠습니까? 예, 요거. 무슨 장을 제시하고? 위임장. 그럼 자기가 대리인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근데 계약서에 뭐 대리인 자기 이름과 인장을 날인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누구에게 기속한다? 빨리 본인. 한가? 그런가? 출제한다. 그런 거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몇 번? 20번. 갑의 이미 대린 을, 병을 A라 착각하여 병에게, 됐습니까? 갑 소유 물건을 모아고 정리하였고, 병은 그 물건을 사실을 잘 아는 자기 친구 정에게 뭐 했다? 정녀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여러분 그죠? 중요 부분 차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맞지? 정연대 사람에 관한 차고는 무슨 부분의 차고? 중요 부분의 차고지. 지금 병한테 주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지금 줬노? A. 그래서 중요 차고 볼 수 없으므로 아니고 중요 차고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그 착오가 갑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라면,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거라면, 취소 있다가 아니고, 자, 갑의 중대한 과실. 자, 지금 차, 대리에서 지금 착오다. 자, 요거. 대리에서 착오인데, 그러면 여러분 착오가 되려면, 뭐, 중요와 중과실, 손해발생, 이 세 가지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요 중요와 손해발생은 누구를 기준하냐면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과실은 누구?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지. 그러면 요 갑이 본인이잖아요, 그지? 무슨 과실? 중과실에 기인한 경우에 아니라면 중과실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빨리? 대리인. 그래서 X 대리인이 중과실이 아니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빨리? 중과실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래서 갑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게 아니라면 하면 OX X 중과실은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대리인. 그 다음 어린 미성년자이므로 갑 또는 어른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뭐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그 착오가 을의 과실에 기인한 게 아닌 경우에 하나여 그 착오가 을의 과실에 기인한 게 아닌 경우에 하나여 갑은 을의 을이 갑은 을이 병에게 정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과실이 아니고 무슨 과실? 중과실 이렇게 해야 된다. 경과실이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냥 과실 나오면 무슨 과실로 생각한다? 빨리 경과실. 경과실이 아닌 한이 아니고 무슨 과실이 아닌 한? 중과실이 아닌 한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과실? 중과실. 중과실이 아닌 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거꾸로 그건 뭐 무슨 과실이면 중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 5번 그 착오가 을의 중과실에 기인한 게 아니라면 자 중과실이 아니라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 갑은 취소는 누가 합니까? 갑이 그 정례를 취소하여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5번은 그 중과실이 기인한 게 아니라면 갑은 정례를 뭐하여 취소 할 수 있죠. 그것까지 취소하여 그것까지 맞죠. 한데 정의 자 본문 들어간다 본문 동그라미. 잘하는 정에게 하면 정은 악이다. 금방 저도 착각할 뻔했습니다. 선이 같으면 못 찾아오지 마. 뭐니까? 악이. 자, 본문에 뭘 아는? 사실을 잘 아는 자기 친구 정에게 하니까 악의 제3자. 무슨 제3자? 악의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다. 자, 그럼 다시 20번은 결국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중과실이냐 아니냐는 누구를 기준한다 빨리 대리인 그럼 대리인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고 취소 못하고 뭐가 중과실이 아니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는데 됐습니까 취소는 누가 해야 된다 빨리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만 그럼 이미 물건이 제3자에 갔다 취소하고 제3자 정이 선이면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지만 정이 뭐이면은 악이면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서는 정이 잘 아는 자기 친구 누구에게? 정에게. 정리한 경우는 부당이득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갑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간다. 자, 21번 갑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연결이 틀린 것. 1번. 1번.
1번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노? 끊어야지. 어리, 그지?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했는데, 토지 팔아라고 했는데, 뭐를 팔았네? 건물 몇 조? 126조. 그럼 126조는 무권 대리 무효해야지. 그냥 무효다 하면은, 무권 대리 무효와 무효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무권 대리 무효는 뭐가 될 수 있다? 유효.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의리한데, 의리 대리권 있다, 없다? 있다. 있는 상태에서 팔았다? 몇 조? 126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 수여받은 의리, 매수했다. 먹고. 자기 계약. 무슨 계약? 자기 계약. 법무사, 무슨 대리? 쌍방 대리. 미성년자, 부모, 법정이면서 공동 대리. 요, 다른 시험에 나왔습니다. 네모 박스 해가지고. 무슨 대리? 법정 대리면서 공동 대리. 그 다음, 법무사는 아까 무슨 대리면서? 쌍방 대리면서 임의 대리. 이번은 아까 이번은 다시 자기계약. 자기계약하면 어떻게 되노? 무권대리. 자기계약하면 무슨 대리? 무권대리. 그럼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그지? 자, 그 다음 5번 갑의 대리인 을이 무슨 선고받은 후? 파산 선고받은 후. 무슨 선고받은 후? 파산 선고받은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에게 했다. 몇 조 편대리? 129조. 몇 조? 129조.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22번.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마칩시다. 그래.